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최종 발표 중간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듣고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수정을 좀 해주고요. 남아있는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못한 온라인을 통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사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민 마을 브랜딩.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3조 김경란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바라지를 브랜딩화하기 위해서 잠깐 논의를 했었고요. 바라지를 참 이름을 아직 잘 모르고 의미를 잘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바라지라는 단어를 조금 인식을 해보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시흥에서 뭘 바라지? 그래서 이제 몇 일곱 조에 몇 조? 3조입니다. 뭘 바라지야 제목이? 예, 뭘 바라지? 시흥에서 뭘 바라지? 해서 하세요. 네. 일곱 가지 시흥 바라지 꼭지를 제목을 좀 특색 있게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맛있는 걸 바라지, 넓은 저수지와 예쁜 맛집이 있는 무랑 저수지로 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호족벌, 이제 건강한 쌀을 바라지,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뭐 호족벌로 와. 그리고 연꽃테마파크는 아름다운 인연을 바라지, 연향 가득한 연꽃테마파크로 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개콘, 좋네. 예.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좋네. 야, 3조가 이렇게 잘하는데 1, 2, 4조는 얼마나 잘할까? 그리고 제 마음의 여유를 바라지, 아름다운 낙조를 볼수 있는 개골 생태공원으로 와. 그랬고요. 그리고 월고포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놀거리를 바라지, 찾아보니까 전동 자동차가 있더라,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동 자전거가 있는 월고포구로 와. 그리고 배구신도시. 참 어렵습니다. 배구 신도시를 소개하기가. 배움이 있는 곳을 바라지, 배구 신도시로 와. 그리고 오이도 같은 경우는 서울 근교 바다 여행을 바라지, 빨간 등대가 있는 오이도로 와. 그리고 와, 우리는 시흥에서 바라지를 바라지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흥에서 뭘 바라지 그래가지고 지금 일곱 가지를 뽑았잖아요. 그럼 일곱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결론이 안 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일곱 가지잖아. 그럼 일곱 가지를 뽑아내는 게 좋죠. 뭘 바라지는 Q라 그러면 answer, 대답을 뽑아내야지. 예를 들면은 이걸 뽑아내라고. 이게 만약 일곱 개다. 그럼 이걸 무지개 바라지 뭐 이런 식으로 일곱 개 해당하는 만약에 일곱 개 되면 북두칠성 바라지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라고 그래야 이 무지개 바라지에서 일곱 개를 연상시키고 1번 바라지, 2번 바라지, 3번 바라지, 4번 바라지, 5번 바라지, 6번 바라지 아 그래서 시흥에 오면은 일곱 개의 바라지를 다 경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라는 소리지 그죠? 그래서 서울 근교 바다 여행을 바라지? 빨간 등대가 있는 오이도로 와. 이게 물어보고 답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놀거리를 바라지? 전동 자전거가 있는 월고포. 전동 자전거가 특별한 놀거리인가? 자, 봐봐요. 마음의 여유를 바라지 와 특별한 놀거리를 바라지는 이게 대꾸가 되는 게 아니야. 자, 아름다운 인연을 바라지 마음의 여유를 바라지 맞는 거예요. 렐러번스가 있어. 맛있는 걸 바라지 렐러번스가 있어. 근데 건강한 쌀을 바라지 특별한 놀거리를 바라지 서울 근교 바다 여행을 바라지 배움 있는 걸 바라지 이건 안 맞아. 워딩이 다시 돼야 돼. 그러니까 자, 사람의 입장에서 갑니다. 혹시 마음의 여유를 바라십니까? 이게 바라지로 풀린 거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낙조를 볼수 있는 개골 생태공원으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지로 바꾼 거잖아요. 아름다운 인연이 만들어지길 바라십니까? 연향 가득한 연꽃 테마파크로 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 풀리라는 거예요. 보다 맛있는 걸 바라십니까? 넓은 저수지와 예쁜 맛집이 있는 무랑 저수지로 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통 놀거리를 바라지 이게 아니라 뭔가 신나는 일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하세요.
뭐 이걸로 끝내려고 지금 했던 표정인데. 아,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정이야. 아니죠? 응원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자, 다음. 가위바위보를 이기고 두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 브랜딩 조장을 맡고 있는 신형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천연 비누랑 향초랑 디퓨저를 만들고 있는 작업실 장 공방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누나랑. 그러면서 이제 저희 조에서 자, 뭐라고? 천연 비누? 네. 비누. 이걸 왜 천연 비누라 그래? 천연 비누. 네, 천연 비누. 천연 향초. 향초. 향 디퓨저. 디퓨저. 네. 그게 주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조에서 그 저희 S 작업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네. 제 공방 이름. 공방 이름이? 예. 이게 원래 이름이요, 가칭이에요. 원래 저희 네. 공방이 S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공방은 우리나라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팩토리 그러면 S 이런 게 맞지. 예? S 팩토리 이런 게 맞지. 공방은 영어를 쓰면 안 된다고. 어? 예? 그 공방이면은 공방이라고 안 그래도 되죠. 뭐뭐 공작소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문일 경우에는 뒤에도 영문, 한글일 경우에는 뒤에다 한글 이렇게 나와야지. 예? 그게 언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주로 판매하는 건 저런 제품들이 있고 주 타겟은 이제 20대에서 30대 여성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막무가내로 잡는 경우가 네네. 있어서 그래. 왜 그랬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향초를? 네. 디퓨저? 네. 디퓨저 오케이. 천연 비누를? 네. 20대, 30대는 브랜드 천연 비누 쓰지 않을까? 향초도 이거 무슨 외국에서 넘어온 그 향초 쓰지 않을까? 네, 그거 백화점에서 쓰지 않을까? 공방에서 나온 향초 쓸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타겟이 잘못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얘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조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 제품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보다는 제품으로 알려져서 이제 이 제품이 어느 어디 브랜드 거다 이렇게 알리자고 나왔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의견 나온 게 S라는 말 때문에 S가 S라인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게 요가용 요가나 아니면 필라테스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향초나 디퓨저로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네. 그건 좋네. 좋은데 그게 이게 지금 S 작업소에서 S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자, 네이밍은 언행일치가 돼야 돼. 근데 향초가 S라인을 시켜주진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언행일치가 안 되면은 그 브랜드 힘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S라인 향초로 가잖아? 그러면은 이 향초를 키면은 내 몸이 S라인으로 바뀌나? 라고 연상할 수가 있죠?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지금 좋은데 이 요가나 이런 걸 할 때 라인으로 풀지 말고 심신의 안정이나 힐링으로 푸는 게 훨씬 나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제품이 베네핏을 주는데 연상성이 한 번이라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고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S라인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러면 네가티브 바이럴이 나온다. 야, 그거 사지 마. 그 S라인 그거 뻥이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 브랜딩을 할 때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그럴 듯한 이름을 써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걸 써가지고 아니 이거랑 이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냥 좋아서 쓴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 S 라인으로 연관을 시켜서 제품을 만들어 보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시. 자, 제품이 천연비누, 향초, 디퓨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가상의 제품도 만들어라. 응? 여기에서 또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액세서리 만들 수도 있고 그 소위 요즘 말해서 그 플라워 중에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만드는 플라워도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 이
양복에 들어가는 부토니에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지금 20, 30대로 잡았으면은 20, 30대가 이런 공방류에서 지금 선호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고. 이거는 다 부엌 그 뭐야 화장실이나 이런 욕실에 들어가는 거잖아. 거의 대부분 방 욕실 이런 거 말고 지니고 다니는 가상의 제품도 한번 구성을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뭘 바라지처럼 어떠한 워딩을 써서 유혹할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러니까 뭐 이러한 제품을 뭐 요가나 무슨 뭐 필라테스 하는 데에 쓰기 위해서 뭐 S니까 S라인으로 하겠습니다는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여러 개 나와야 그거를 융복합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던지지. 그죠? 이 3조 내가 지금 하면은 3조 A 2조 C 더 열심히 하세요. 거북이 도장 찍어줍니다. 거북이 도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자, 세 번째. 많이 쓰지 마요. 시에서 만들어주신 브랜드에 보시면은 시흥 살림이 경영학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흥. 근데 살림이 그죠? 네, 경영학. 네, 경영학교. 네, 근데 오케이. 이거 저희 주로 산주분들이 많고요. 저희 숲에 여러 가지를 많이 심었거든요. 굉장히 예쁘고 멋진데 이걸 실제로 우리 생산물에 써먹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카데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흥숲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생산하는 생산물이 시흥. 시흥숲. 숲? 네. 네. 이걸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숲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생산물 이름을 넣을까 하고요. 이거 어디에 쓸 거예요? 그걸 브랜딩이라고 해왔는데. 시흥의 숲이 어디 있어? 어우, 70%가 산림인데. 아니 그게 우리가 네. 생각 잘 봐요.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소비자한테 네. 시흥의 숲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뭐 아마존은 아니더라도 그 제주도에 있는 그런 숲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소비자 상식이 숲이에요. 그러면 숲 다워야 되거든. 그잖아요. 그 뭐 소래산이라든지 산도 많고요. 네. 아무튼 나는 숲에 네. 대해서 나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라는 거야. 네. 네. 주로 이제 제 조합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호두, 밤, 대추, 도룩, 토고, 아로니아 이런 거거든요. 이걸 생산한 생산물을 스티커 작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브랜드 네임을 시행하고 싶어서 아카데미라며. 아카데미를 그 상품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카데미 브랜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뒤에 것만 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어요. 아, 앞에 거 먼저 합시다. 예. 네, 그러면 이거 보여 드릴까요, 선생님? 예. 제목이 소담스럽네. 네. 이거 뭐야? 아카트리 푸드는 뭐야? 아카데미하고 트리하고 후드하고 합성해서 이렇게 해오셨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언어 구조가 또 나왔네. 이거 여러분들만 아는 언어예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해요. 아카트리 그러면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위에 슬로건으로 아카데미 트리, 아카트리, 아카데미 트리, 아카트리 한 1년 돈 써야 돼. 이 트리는 상당히 운동감이 없는 그 트리보다는 우리나라의 언어인 나무가 훨씬 좋은 단어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나무, 배움나무 뭐 이런 식으로 나무로 풀어야지. 나무로. 자, 이 여기서 푸드가 나올 때 호두가 나온다. 아카트리 호두. 수입산 같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배움이 꽃피는 나무, 호두 이러면 이 호두를 사 먹어주면 이게 무슨 장학금이 전달이 되나?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영문 이름을 붙이면은 다 수입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영어 쓰지 마라 라는 거예요. 소담스럽네는 뭐예요? 소담스럽다는 여기에 의미를 달아놨어.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스럽다. 여러분들 소담스럽다가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스럽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담은 작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우 소담스럽네. 음식이 풍족하지가 않아 보인단 말이지. 아우 야 소담스럽다.
아우 소담스럽게 담았다. 아우 이미지가 소담스럽다. 다 작은 거야. 네.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스럽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에? 그리고 브랜드가 소담스럽네 이렇게 가면은 브랜드스럽지가 않죠. 그죠? 브랜드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내는 슬로건으로 걸릴 수는 있겠지. 근데 브랜드 단으로 내려오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왜 소담스럽네가 아카데미야? 또 먹을 거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음식이 풍족하여 먹으면, 그러니까 아카데미 브랜딩과 이 거기에서 상품이 되는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가 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먹을 거를 만드는 아카데미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합이죠. 네. 네. 그러면 아카데미 브랜딩을 하나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서 물건을 팔면 돼요. 어?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배움의 터에서 만드는 호두, 거기에서 만드는 잣, 거기에서 만드는 무슨 뭐 무슨 베리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어느 지역의 아카데미보다 우리 지역은 뭐가 다른지를 고민해라. 어? 뭐가 다른지를 고민해라. 뭐를 가리키고 뭐를 배우는지를 고민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숲,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흥숲보다 안양숲이 넓다. 그럼 숲은 하면 안 돼. 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시흥이 뭐가 숲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언어를 써야 그게 워드 파워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의 힘이 생기는 거지. 시흥에서 지금 만드는 게 효소, 약초, 꽃차, 양봉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어? 이런 천연 먹거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카데미로 풀고, 어? 그러니까 사람 건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식재료에 대해서 공부하는 아카데미로 풀고 그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가야지. 배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한 네이밍을 하고 거기에서 먹거리를 풀어라 라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할 때 이것처럼, 응? 이것처럼 뭔가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슬로건 같은 거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자, 잠깐 들어가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브랜드의 3요소, 이건 잘 적어요. 응? 브랜드의 3요소는 브랜드 네이밍. 응? 그러니까 자, 바라지 브랜딩의 지금 네이밍은 이거지, 이거. 이게 네이밍이지. 그죠? 근데 이거가 뭐예요? 슬로건이란 말이야. 어? 뭘 바라지? 그러니까 뭐 좀 확대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바라지? 조금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면은 시흥인들은 뭘 바라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바라지가 슬로건인데 그게 SS. 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뭘까? 이 디자인, 디자인. 네? 네이밍이 되면은 뭘 바라지를 얼마나 바라는 채로 쓸 것이냐. 무지개 바라지를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채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이냐. 이 3종 세트가 어우러져야지만이 브랜딩이 되는 거죠. 자, 맨 마지막 날 발표는 네이밍, 디자인, 슬로건을 중심으로 발표하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홍보 전략.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게 다 유혹적인 거죠. 그죠? 아, 여기에서 머리가 조금 이렇게 아프고 터져야 여러분들이 뭐해? 성장하는 거야, 성장. 어? 아시겠죠? 아, 이 3조만한 조가 지금 안 나올까봐 두렵네. 어? 어? 지금 하나 남았네, 지금. 어, 어. 자, 아카데미 브랜딩 C입니다. 응? C야. 어. 사실 내가 굉장히 내 지금 고민했어. 어. 어. 1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1조 지역 및 마을 브랜딩을 브리핑하게 될 허정임입니다. 겁나 떨립니다, 교수님. 야단 맞을까봐. 네. 저는 도일시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도일 재래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장인데, 이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면 왜 시끄럽고 막자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도일시장이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던 곳인데, 그 명성을 다시 끌어당긴다는 의미로 저희가 네이밍을 시장 끌림으로 했습니다. 시장 끌림을 줄임말로 시끌 해가지고, 예, 도일시장의 애칭을 시끌로 정했습니다.
그 도열장은 1953년 장돌뱅이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거를 어? 시장 끌림은 좀 그래.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야 돼. 아.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써야 이게 된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장처럼 파가지고 시흥은 그냥 비주얼로 보여주고 시장에 끌리다 시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어? 알겠어요? 네. 그래야 이걸 보는 사람이 아 시끌이 내가 생각하는 시끄러움이 아니라 아 시장에 끌리는 시끌이구나. 그게 반드시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응? 이 그냥 시끌로 써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캘리그래퍼의 유명한 장인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쓴다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 시장에 끌리다의 시끌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네. 지금도 도열 재래시장은 3851장이 일부 노점 상인들에 의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도열 시장에는 현재 3개 골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도열 재래시장으로 간판이 되었는데 제일 낙후된 골목이고요. 예, 지금도 저런 풍경이 지금 있는데 슬럼화된 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잊혀지고 있고 옛 도열시장을 기억하는 그 토박이 어르신들만 추억을 찾아 다녀가는 곳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골목은 군자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그 골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자동 주민센터에서 도열 문화마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장의 문화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골목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골목인데요.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닌 재생으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생명에는 도시 재생 사업과 시장 문화의 콜라보로 예,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아,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세 번째 골목으로 갈 게 아니라 이거랑 연관을 시켜. 네. 어? 무슨 말이냐면은 시끌 골목 1 이렇게 가든지.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연관성이 없이 저렇게 가면 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 이럴 수도 있어. 첫 번째 골목 시끌 벅적 골목, 어? 또는 시끌 뭐뭐 골목. 시끌 뭐뭐 이래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아이디어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골목 또 재미가 없어진다고. 여기까지 잘 왔다가 아니면은 끌리다로 풀어도 돼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뭐뭐 끌림 골목 뭐뭐 끌림 골목 뭐뭐 이렇게 다 가야 되지. 어? 그러니까 만약에 문화다 그러면 문화 끌림 골목 어 만약에 먹거리다 그러면 음식 끌림 골목 이래 되잖아. 그죠? 그 저희가 도열문화마당이라는 거를 전략을 세우는 데는 연차 사업으로 갔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열시장을 알리는 해, 또 올해 2017년은 도열시장의 변화를 시도하는 해, 그 내년도에 2018년도는 도열시장의 변화가 시작되는 해, 그 다음부터는 도열시장의 명성을 되찾는 해로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왜 도일이에요? 아, 거의 도일이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2016년에는 도열시장이라는 이름을 지역 주민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 네,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맡아가지고 3세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벼룩시장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변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총 7회에 걸쳐서 쓰리고 보고 팔고 먹고를 도입을 해서 저거 어떻게 됐어 결과가? 했습니다. 저렇게 했는데 뭐 별 반응이 있었어 없었어요? 네, 반응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열시장에서 이런 행사를 한 지가 없었거든요. 40년 만에 처음 한 겁니다. 그 골목이 변한다는 뭐야? 골목이 그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도열시장이라는 게 그 사람들 많이 모르기 때문에 골목이 일단 변해야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골목을 일단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먼저 도열시장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3세대가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벼룩시장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예. 아, 골목이 변한다까지는 좋은데 난 쓰리고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예. 무슨 화토 치는 것도 아니고. 예. 어? 저도 좀 유치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런 브랜드에 예. 무슨 사랑의 자 쓰는 거 있죠. 어? 뭐 10월에 사과 뭐 이런 거 하지 마. 정말 진부하게 짝이 없는 거야. 저것도 마찬가지야. 어? 저 고짜 이거 한 10년 됐어 써먹은 지. 어? 보고 팔고 먹고 쓰리고 여기에서 이게 정서감이 확 떨어져. 어? 그러니까 저렇게 진부한 단어는 이제 그만 쓰자. 그러니까 시끌 같은 게 훨씬 나은 거야. 2017년 올해는 골목별로 테마를 집어넣었어요. 그 테마별 문화를 집어넣었는데 일단 슬럼화의 이미지를 변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단 칭찬하고 넘어가는 게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발표의 아이덴티티를 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은 거야. 어? 그러니까 각 조도 지금 잘 반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하고 있잖아. 어? 이런 거 좋은 거야. 어? 알겠죠?
네, 이 골목은 워낙 슬럼화가 장기화돼서 사람들이 하루에도 50명 정도도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번 기획장터로 인해서 이날은 한 500명, 600명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예, 네, 이거 이 정도 규모면 다른 행사에 5,000명 오는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골목별로 이렇게 문화를 입혀서 다양하게 행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곳이 저 골목골목마다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이 팻말 붙여줄 수 있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골목으로 풀 것 같으면은 거기 위에 이렇게 청사초롱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배너식으로 어?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문학끌림 골목 아 여기가 문학끌림 왜 사진 찍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콘텐츠잖아. 어 지금 내가 배운 내가 가르친 그 내용이 다 사진 찍기 위한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내가 평가를 할 때 그럴 거예요. 만약에 무슨 향초나 디퓨저가 나온다. 이게 사진이 찍힐까요? 이런 거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향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향초 중에서 내 컨셉하고 조금 맞는 그것 이미지를 찾으라고. 이렇게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아, 잘 되겠구나. 내가 이걸 평가하겠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검색과 서치의 중요성이 강화되어야 되는 게 바로 발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23살에 시집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인데 한 53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여기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장사도 안 되는데 왜 계속 계시냐 그랬더니 돌 시장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나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 스토리가 네. 훨씬 더 감동적이어야 돼. 그러니까는 도일 시장의 지킴이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의시장에 여기에 있으면서 애들 교육을 다 시켰고 아이들이 다 성공을 했는데 다 그만두라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 오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냥 나의 터전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보강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상인분들과 주민들의 그 애정이 돌재래시장을 살리는 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래시장의 성공에는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맛집을 개발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그로 인해서 골목 상권의 절반이 살아났습니다. 맛집 이점 추진을 했고요. 그 홍보로 KBS1의 그 인간가전 방영이 됐고요. 그다음 배경기에 가고 싶은 마을 경인방송 라디오 출연을 돌시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발표 자료에는 어느 프로에 나가고 싶다. 어? 그렇게 추진하겠다. 계획도 발표하라. 그러니까 지금 인간극장 말고 예를 들면은 1박 2일에 나오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시장의 컨텐츠를 풀기에 가장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험하는 그 프로야. 그러면 걔네 외국인들이 도일시장 와가지고 경험하는 게 방송 나가잖아. 그럼 끝장나는 거야. 5만 명 올 거야. 5만 명.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시흥에 무슨 연결이 됐을 때 시흥은 만약에 그런 방송사에서 시흥에서 혹시 그런 데 소개해 줄 데 없나요? 도일시장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발전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를 들으면 여기에서 직원들이 와서 들을 테니까는 그 메모했다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 꿈은 크게 가져라. 그러니까 50명일 때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500명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브랜드 전략 과정을 통해서 5,000명이 오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게 발표 자료로 남아야지. 그러니까 발표 자료에는 내가 강의한 내용이 중간중간에 응용돼서 들어가는 게 점수를 높게 딸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대박 났습니다. 아, 쑥스럽네요. 네. 맘 베이커리라고 프랑스 빵집이 들어왔죠. 예. 그 프랑스 빵집의 차별화는 뭐냐면, 빵집은 많은데, 프랑스인이 직접 프랑스 정통 빵을 만들기 때문에, 그 차별화로 인간극장에서 이렇게 출연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올라오셔서, 예, 매일매일 꽉꽉 채웠습니다. 예, 이분이 제빵 사시고요. 네, 친정어머니고, 친정어머니가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시흥군 군자면 시절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먹으면서 문화와 추억이 공존하는 시장.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데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계속 위에서 아래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거 필요한 거예요. 나타내기라는 게 있어. 이렇게 글자만 이렇게 뜨는 게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엄청 필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와 추억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이제 전략을 계속 짤 계획이고요. 자,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뻥튀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 달고나. 아, 저것도 뭐 대학로 같은 데 볼 수 있는. 장돌뱅이 뭐예요? 장사꾼들이요. 잔치국수, 짜장면. 아, 이거는 좀 더, 옛날 재래시장을 재현하는 그런 분위기, 시장 분위기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없는 거를 중간중간에 난 끼기를 바라. 아, 그것도 네. 상의하라라는 네. 거야.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추억의 콘텐츠거든요. 네. 추억 콘텐츠. 그러면 저런 게 아니라 저게 중간중간에 잊혀진 공중전화를 갖다 놓는다든지 옛날에 괴종시계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추억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추억 뭐 되돌아보기 이런 것만 검색어를 쳐도 지금 마을 마을이 지금 그 어디에 있는 마을은 울산에 있는 마을인가 하나는 폐허 같은 마을인데 그 집안에서 나온 시계 그 집에서 나오는 옛날 장난감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전시해 놨어. 그래서 문화거리가 됐어. 그래서 관광특구가 지정이 돼가지고 울산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벤치마킹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하신 전시는 항상 상시적으로? 예. 그러니까 딱 오면은 벽화, 한 벽을 다 시계로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왜 옛날 시계들 있잖아요. 태엽 감는 시계들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태엽 감는 시계 모르잖아. 그러니까 태엽 감는 시계 이게 추가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면 애들이 물어본대. 저게 시계예요, 이렇게. 맨날 디지털 시계만 보던 애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엄마 아빠들은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을 보는 거고 아이들은 새로운 거에 대한 일종의 참신한 생각을 또 얻게 되는 거고 이런 그게 공존이거든요. 매우 어렵지만 전통시장을 등록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일 재래시장이 시행에서는 가장 컸었거든요. 예, 컸었는데 70년대 도시개발로 인해서 시장의 모습이 사라지고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세 개 골목이 만들어졌는데 그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도로 밖으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예, 상권이 죽었고 그리고 상인들만 일부 상인들만이 시장 골목을 지키고 있는데 그 주거와 상가가 혼재되어 있고 맛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도일 문화 마당으로 기획장터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정여행 코스로 유명세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문제점 뭐냐면 공정여행으로서 콘텐츠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 부족을 해서 현재 시 차원에서 옛 도일시장의 그 모습을 미니어처로 제작 전시하는 도일 박물관이 지금 심의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이 381장에 사람들이 골목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 특히 자, 겨울.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잡잖아. 그럼 이게 배너잖아요. 그럼 배너를 입구에 이렇게 걸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면분할을 해서 여기에 도일시장을 쓰는 거야. 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캘리로 시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시장에 끌리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요 하나가 요게 아이덴티티 요소가 되는 거지. 왜냐면 도일시장의 언어적 매력은 없으니까. 아, 도일시장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가 시끌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표할 때 한번 만들어 봐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라. 이 조에서 해결하지 말고 너 친구 중에 디자이너 있어? 찾아내라. 그래서 요거 밥 사주면서 하나 해가지고 딱 해라. 왜냐하면은 그날에 이 발표를 다 촬영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을 운영할 때 첫날 내가 보여줄 거야.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을 잡고 강의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럼 훨씬 더 강의 효과가 좋겠지. 예, 그런 거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1조 A. 자, 3조 A. 2조 C. 4조 C. 극단적입니다. 1조 A. 출발은 이렇지만 마지막 날 발표는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거야. 중간이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오늘 감 잡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발표하는 거라면 시흥 아카데미에 지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없죠? 없죠? 열심히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엄청난 경험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 브랜드라거나 다른 걸 할 때도 너무너무나 도움이 될 거다. 내가 연세대학교 16년 동안 이렇게 마지막 발표로 마무리를 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혁혁한 성과가 났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표를 했을 때 리뷰가 중요해.
그거를 내가 잘해주겠다. 이렇게 내가 세공사처럼 보석을 만들어줄 테니까. 오늘도 대충 느꼈잖아.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이렇게 다듬어 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고민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지는 명약관한 거죠? 한 거죠? 마지막 발표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나갔어야 되는 강의인데 사실 1번 섹션도 내가 하다가 중간에 접었어요. 왜냐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그만큼 많아서 내가 이렇게 조금 스킵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뭐 시장이다 아카데미다 무슨 뭐 개인 브랜딩 사업을 할 때 이게 오프라인 브랜딩이 아니라 온라인 브랜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마케팅으로만 다 승부가 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양손잡이라는 얘기는 왼손이 오프라인, 오른손이 온라인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토토가2에서 잭스키스가 전격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다시 리턴 데뷔죠. 그죠? 예, 컴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예,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홍보가 된 게 아니라 왜냐면 게릴라 콘서트처럼 한 거니까. 이게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좌석은 다 채워지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이게 SNS의 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 여성분이 이게 오스카상 사회자예요. 이게 The Generous라는 이름을 가진 사회자인데 이제 계속 사회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모이면 자 뭐예요? 셀카 찍어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거기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브래드 핏, 안젤리나 졸리, 제니퍼 로렌스, 줄리아 로버츠, 메릴 스트립, 브래들리 쿠퍼, 세계적인 셀럽들이 다 한 장의 사진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270만 회의 리트윗, 트위터상에서. 그리고 140만 회, 14번 좋아요가 아니야. 140만 회의 라이크가 눌러졌다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덩달아서 어떻게 된 거야? 이 단체 인증샷 찍은 카메라는 뭔가요가 나왔죠. 결국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너 그 얘기 알아? 너 그거 알아? 를 유발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화제의 만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올렸는데 그냥 묻히는 경우는 그거는 마케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점심에 먹는 부대찌개 10초 찍어가지고 올려봐봐. 그게 화제가 되겠냐고. 부대찌개가 끓다가 뚜껑이 날아가야 화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뚜껑이 날아가서 벽에 꽂혔다. 완전 화제지. 그렇죠? 그런 걸 올려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먹는 걸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놀라야 되는 거야. 허! 대박! 이러면서 찍은 거를 올려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서 찍었니가 나오겠지. 그게 뭐다? 그게 얘기하는 콘텐츠다. 그러니까 그 컨텐츠의 힘이 자연스럽게 제품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온라인 브랜딩. 정리합니다.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얘기입니다.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요. 알죠? 이거 편집하면 돼. 도전하라. 대충 해가지고 발표 끝내지 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만큼 발전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브랜딩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프로덕트로 승부했죠. 그래서 좋은 제품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 뒤에는 이미지였습니다. 이미지. 얼마나 멋진 룩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는 이미지 플러스 키워드. 응? 여러분들이 홍보하자고 있는 키워드를 뭘.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거는 시끌 같은 걸 잡는 거지. 여기는 뭘 바라지? 이런 걸 잡는 거지. 그죠? 그럼 나머지 두 조도 아 이런 키워드를 우리는 오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브랜딩이다. 라는 얘기. 이 마케팅에도 제가 얘기하는 마케팅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해 어떠한 시점을 잃어버리면은 그 시점에 1을 써야 될 게 시간이 지나면 10을 써도 안 되고 100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힐 때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플래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전략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올려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촬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이렇게 삼각뿔 모양으로 저희 식당 이름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소주 한 병 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구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진 찍는 것들은 사진이 임팩트가 없어요. 아시지 않아요? 왜냐면 소주 한 병을 공짜로 먹기 위해서 사진 대충 찍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DSLR로 찍습니다. 그죠? 사진에 일단은 품격이 다르죠. 그러면 거기에 영향력 지수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진다. 그게 바로 컨텐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스토리를 먹고 산다. 근데 그 스토리가 진지하고 심각한 스토리가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를 섭취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을 만약에 성공시키고 싶다면 우리의 고객들이 재밌고 맛있게 섭취할 만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된다. 왜? 고객은 스토리 휴머고 우리는 스토리 텔러니까. 그죠? 이게 바로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에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백그라운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제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